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얘기입니다. 몇 살인데 유지지? 당연하지 언니. 네 맞아요. 그거 말하고 젊었을 때 이겨야지 언니. 그럼요 언니. 저는 무조건 이겨요. 자 플라밍고입니다. 자, 네 언니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래 집이 조용해. 그리고 선크림 잘 쓰겠습니다. 네. 자 란다자리분입니다. 자 란다자리분 오늘 인기 폭발. 전 란다자리분에 지금 제가요 키팅장에 옮기고 막 란다자리분에 막 분나는 애들 이 분애들 막 다 옮기고 있습니다. 12.5cm입니다. 왜냐면 제가 란다자리분에 원노를 진짜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토마친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플라밍고 제가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요 정말 이뻐요. 실장님 여기 가면 실크백 색감 묻은 거 있죠? 색감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예쁘더라. 너무 예쁘더라. 언니, 요거는 요렇게 할 거죠? 네. 예,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플라밍고부터 제가 이거 그 뒤에 있어요. 뒤에 풀불에 있는 애. 그 플라밍고. 아직 안 플라밍고 말고 실크베일 있어요. 박 실장님이요? 안에, 여기 있어요. 박 실장님 손 한번 흔들어줘. 언니가 박 실장님 안 나왔네. 언제 어디 갔어요? 네, 저 이제 먹었죠. 요 아이는 실크베일이고요. 자, 요 아이는 약간 보라보라 그렇게 색감이 들어옵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 색감 이쁘지요. 이게 이거예요? 따님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렇게 해서요. 와 언니 얘가요 그때 우리가 판매 영상 나갈 때마다 색감이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 색감이 들어와요. 손톱 끝에서. 그리고 최대한 베란다에서 키우실. 어머 근데 언니 병원 가시면 햇빛 잘 들어와요. 언니 근데 병원 가시면 누가 이거 관리해줘요? 그거 한참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시면? 아니요 누르고 하면 또 금방 또 오니까 집에 일주일에 아니에요. 일주일? 네. 일주일이면 괜찮지. 네. 집엔 또 사람 있잖아요. 사장님 계시고 그죠? 멀어요. 멀어요. 주말 부부예요 또? 네. 언니 또 복 받으셨네. 주말 부부. 집에서 멀어요. 아 집에서 병원이? 아니, 저 아저씨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만. 우리 딸도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요 언니. 그 따님은 나이가 드셔야 되는 거고요. 따님은 엄마 나이를 먹어보면 이해를 하고요. 자. 우리 사장님은 남자 사장님은 언니가 이기니까 괜찮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취미 생활 하겠다는데. 잘하십니다. 네, 저요. 네. 네. 항상 부러워요. 아이고, 부러워. 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저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요, 언니. 저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멍충이 같아요. 저는 악을 쓰고 아주 저는 이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멍청한 거고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도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겨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기운만 빠지게. 그러니까 저걸 그걸 잘 알아요 언니. 제가 잘 알면서도 그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여자들은 그냥 예 여자들은 이겨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잘 알면서 그래요. 어머 예쁘다 언니. 예쁘지요? 네. 자 집에서는 요런 화분 사이즈 언니. 그러면서 얘는 궁둥이가 또 빵빠짐해요 조금. 그래서 이번에 나간 A세트 애들이 궁둥이에 빵빠짐해서 저희 미소토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인연을 내버려도 또 달달 굳히면 괜찮아요. 죽이지 않으면 언니. 근데 이제 뭐 인연까지 두실지 몰라. 왜냐면 분갈이들 하고 싶으셔갖고. 저는 뭐 분갈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장에 어저께 그저께 이사하다 보니까 언니 오래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분갈이 못 해줘갖고 한 거의 5년 된 애도 있더라고요. 7년 된 애도 있고. 나서 이제 분갈이 해주고 딱 정리해놓고 가려고. 네. 아이고야. 뭐 금방 일주일 만에 오신다면서 뭘? 무릎 또 한쪽도 하고. 우리 엄마는 양쪽을 다 하셨어요. 한꺼번에요? 아버지가 엄마 대소변을 다 받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어요. 병원에 며칠 계셨어요? 거의 뭐 보름 가까이 한 2주 있었을 거예요. 양다리를 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 우리 아버지 대단해요. 수술실 들어가겠다고 뻑뻑 우기더니 그 정형외과 수술실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아니 수술실을 왜 들어가냐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를 많이 대단하시다. 네. 그거를 그더니 나중에 중간에 나오셨대요. 토 나올 것 같아서 막 사람 다리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못 보겠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랬어요. 거길 왜 들어가시냐고. 근데 그만큼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양쪽 다리를 수술 다 하니까. 근데 들어가셨는데 그 참 의사 선생님도 대단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네 오래됐죠. 오래된 일이니까 그 잠깐 그러니까 아예 수술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본다고 우리한테 고집이 또 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오래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1년 됐으니까 그 전에 한참 전에 엄마 수술하셨으니까. 근데 그 대소변을 그렇게 엄마하고 싸우면서도 대소변을 다 받아내시는 거 보면. 우리 딸은 하는데 우리 아들씨는 못해. 그래서 언니 저는 딸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도 아들만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언니. 그리고 못 시켜요 저는요. 저는 못 시키죠. 왜냐면 우리 엄마처럼 다리 수술했을 때는 남한테 못 시키죠. 왜냐면 저 다른 데는 아픈 게 아니니까 다리 수술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버지가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근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엄마가 그래도 아예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가끔 해. 그러면서 너는 옆에 누가 있어서 좋겠다 부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언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도 여기까지 따라오신 게 언니 그럼요 따라오신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오신 자체가 그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언니 자 보시면은요 우리 고객님들 자 여기 입장 보이시죠. 언니 요거 입장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균이 탔다가 요렇게 아문 상처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가끔 사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안 땄어요. 자 요 아이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언니. 근데 얘만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팠다가 이게 아문 상처예요. 얘는 진짜로 아문 상처예요 얘는 이쪽은. 그리고 요쪽은 지금 뭐가 이렇게 툭 올라와 있죠. 아 징그러워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되는데요 핀셋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보세요. 여기 자 그린색 속살 나오죠. 이거 괜찮아요. 자 딱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갉아먹거나 뜯어먹거나 해갖고 요 상처가 자 이렇게 상처냈을 때 아무런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요게 병충해라고 이거 약을 칠까요? 막 그러면서 약초 치면 좋죠. 왜냐면 아팠던 아이인데 안 물었으니까.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얘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를 빨리 입장을 말려버려요 언니. 자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자 잘라버리면은 이 입장은 얘는 떨어져서 버려버리고 자 근데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다 자르면은 또 꼴보기 싫으니까 약치시고 이거 한 장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그냥 말르면은 하엽이 돼서 우리 언니들 하엽종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게 떨어집니다. 제일 그리고 재밌어 하엽다. 그렇죠. 얘는 또 그리고 실크베일입니다. 실크베일인데 우리 고객님들이 뭐 얘랑 똑같은 애 아니야 그러세요. 근데 얘는 이제 형광색이 더 강하면서 얘는 그린색이 더 강하고요. 자 형광색이 강하면서 얘는 요렇게 라인이 요런 라인이 타고요. 얘는 제가 묵은 걸 봤는데 약간 여기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지만 약간 보라톤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찐보라톤이 강하면서 입장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이게 입장이 막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짤뚱해져요. 나 그래서 그 블루멘탈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블루멘탈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블루멘탈보다는 입장이 얇으면서 길쭉하면서 더 많이 달렸어요. 블루멘탈은 입장이 더 조금 달렸죠. 자 그러면서 우리 고객님들 쉽게 이해하시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또 변이도 있는지 손톱이가 이렇게 얘가 보니까 약간의 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앞전에 플라밍고 받아보신 분들 예쁘게 한번 묵혀보세요. 이렇게 작은 분에다 넣어서 그러면은 이 아이들 예쁨 예쁨 하는 거 우리 고객님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저도 하나 식재해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제가 다음에 우리 언니 이거 예쁘게 묵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네. 제 것도 사진 보여드리고 영상도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머니였습니다.